네, 전북 정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래곤즈 컵. 자, 이제 계속해서 예, 본격적으로 패자조 경기, 이제 샤넬과 멀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약간 좀 해 좀 쬐러 네. 가려고 했었는데 해가 없어요, 이제. 이제는 해가 이제 쬐을 수 있는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패자조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다시 한번 더 리벤지 매치가 됐어요. 일단 멀리 선수가 먼저 한번 이겼잖아요. 네, 멀리 선수가 그 전에 이겼었는데 네. 분명히 이제 샤넬 선수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왔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겼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끝까지 만나봐야죠. 자,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역시나 키스. 오, 샤넬 선수는 알리사를 먼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캐릭터 변경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머일 선수가 자피나를 상대로 아, 네, 또 무한입니다. 어떻게 또 무한이 걸리죠? 멀 선수 표정이 네, 그러니까 샤넬 선수가 무한 맵에서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병맵을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도 무한 맵 걸렸었거든요. 아, 네, 샤넬 선수가 워낙 이 거리 조절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네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많이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 선수가 샤넬 선수한테 틈을 거의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퍼치면 딜캐를 워낙 잘하니까 가장 안전한 잽 견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강손 딜캐 그걸로만 이제 게임을 풀었는데 샤넬은 이제 캐릭터를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초반에 딜견에 있어서는 멀 선수가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단 쪽으로 계속해서 추가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멀. 그리고 이제 샤넬도 좀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체력은 많이 빼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아까 전에 잡히냐 할 때와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알리사를 뭔가 변경했을 때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제 체력이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또 13초, 12초 하지만 네. 이 두 선수한테 아직 많아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과감하게 들어갔던 샤넬 이후에 하단 막히고 그대로 머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네요. 진짜 정말 침착한 모습이 저게 진짜 시간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예. 거의 초싸움이었죠. 네네. 뱅을 한번 피해줬고 이번엔 샤넬이 불규환에 있어서 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그렇죠. 와, 하단 흘려줍니다. 예. 아까 전에 이렇게 하단을 흘려줬을 때 머일 선수가 플레이가 좀 흐트러졌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단 카운트 이후에 추가타 만들어내고 있는 머일의 모습.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번개차기 맞게 되면 게임 끝나거든요. 무한 맵이 앞에 또 1세트에 걸려서 와, 지금도 여유가 있습니다. 샤넬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방입니다. 저거 피가 아무리 반 넘게 써도 한 방이에요. 그렇죠. 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깔끔하게 어쨌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샤넬 샤넬도 한번 이제 역전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앞선 경기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스랑 할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조심히 해야 됩니다. 네. 자, 기 게이지 하나 날렸고요. 와, 장풍을 노리고 샤넬 선수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공중으로 그럼 이제 장풍도 마음 놓고 못 쓰거든요. 그렇죠. 한번 당했기 때문에 게다가 체력적 여유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잽 견제가 아까 전에 잡히나 할 때는 통했지만은 알리사한테는 사실 잽 견제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샤넬은 이제는 저 견제 말리지 않기 위해서 내밀진 않거든요. 끝까지 계속 움직여주고만 있습니다. 아, 하단 막히면서 마무리. 이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질러봤지만 샤넬이 잘 막아냈습니다. 결국에 2라운드를 먼저 앞서고 있는 샤넬의 모습이고요. 아, 번개차기 보고 때렸습니다. 머일. 기 게이지 또 하나 만들어졌고요. 예. 아무리 샤넬이 알리사로 잘한다 하지만은 기 게이지 하나 있는 기스한테는 마음 놓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 이걸 공중에서 건집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경기다가 따라갔지만 이걸
아래로 피했습니다. 머일 침착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체력 상황은 그렇게 여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와, 멍게차기 결국엔 2대2로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도 치열합니다. 양 선수. 네. 끝까지 갑니다. 결국 거리 못 재는 선수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워낙 네. 둘 다 딜캐를 노리고 있고 한 번 허쳤을 때 때리는 딜캐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결국 거리 싸움. 아, 흘렸습니다. 이거 흘리네요. 자, 2회 콤보 이어가는데요. 샤넬. 야, 머일 선수 이제는 카드가 없어요. 기도 없고 피도 없고요. 아, 퍼펙으로 마무리. 샤넬 세트 스코어를 먼저 챙겨왔습니다. 1대0. 이래서 무한맵 걸렸을 때 머일 선수가 이제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벽이라도 있었으면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무한맵이기 때문에 쉬고 있으면 역전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는 3판 2선 승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샤넬이 굉장히 유리하게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와는 경기 내용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변경은 없고요. 맵에 대한 변경은 당연히 자, 머일 선수가 바꿔놨죠. 네. 자, 기스맵. 브링 잇 온. I'll destroy you all. 라운드 1. 네, 양팀의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야, 쿠키 이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기 게이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내밀어도 되는데, 아, 이 카운터. 자, 우리 역으로 머일이 먼저 들어가면서 유효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우, 양잡 위험했어요. 잡히진 않았는데. 자, 머일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체력 거의 다 깎아놨습니다. 과감하게 하단 긁어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호밍기로 1세트 마무리. 깔끔하게 챙겨오네요. 파이트. 장풍. 자, 짝변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샤넬이 거리 재는 거에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예. 자, 근소하게나마 조금씩 깎였고 여기서 잘 들어갔습니다. 커킥 이후에 추가 다 벽까지 밀어붙입니다. 샤넬 기포 한 번 더 여기서 데미지를 충분히 뽑아낼 수 예. 내면은 이득이죠. 그렇죠. 커킥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벽 쪽까지 벽 깰 수 있거든요. 예. 깨고 자, 이대로 끝내나요? 한 번 더 보는데요. 와, 이걸 또 반격을 끝났어요. 있어요. 끝났습니다. 와, 무조건 끝납니다. 이건 샤넬 거의 다 왔었는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만들어내네요. 야, 샤넬. 와, 길에서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이걸 또 이렇게 뒤집는 게 머일 선수의 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격. 네. 계속 오늘 진짜 반격으로 카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권. 와, 하단으로. 벌써 못 나와요. 자, 빠져나지 못했고 일단 위치가 뒤쪽으로. 측면에서 일단 데미지 누적을 해주고 있는 샤넬의 모습인데요. 기가 하나 있습니다. 게스. 양잡. 오, 잡기. 아, 오!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자, 한 번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끝나요. 한번 맞으면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아, 왠지 키스가 하단으로 마무리. 결국 1대1로 세트 스코어까지 맞춰줬습니다. 저기서 지금 머일 선수가 했던 게 뭐냐면 아래 강발을 맞추고 사용권하고 라이고 레프겐 하면 가뎀사로 딱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와, 진짜 저희까지 설기 킬각을 봤다는 게 진짜 좀 대단합니다. 아, 2라운드 때 샤넬을 상대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2세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바로 무한맵으로. 그렇죠. 무한맵으로 가야죠.
지금은 뭐 벽이 없어도 사실 기스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시즌2만 하더라도 기스랑 하면 무조건 무한맵이었거든요. 아 예. 하이킥 카운터 진짜 띄우고 이번에 세게 들어갑니다. 채널 하단쪽 이 상단은 일단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서로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먼저 과감하게 긁어야 되거든요. 와 좋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 너클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 순식간에 갑자기 리니얼 너클이 나왔거든요. 1라운드를 먼저 챙겼습니다. 샤넬 하단 잘 막아냈고요. 와 장풍 쓰면 위험합니다. 같은 장면 이러면 장풍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한번더 반격. 기가 없어요. 기가 이제 찾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장풍 쓰면은 누가 봐도 여기서는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알리스한테는 아닌 거거든요. 예. 체력은 거의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샤넬. 이거를 거리 조절해 주면서 바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샤넬 머리 선수 위기죠. 그렇죠.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아 디폼 중단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체력이 굉장히 많이 깎여났습니다. 아 콤보 약간 어긋났는데요 방향이. 저거 아니면 이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잡혔습니다. 흘려줍니다. 콤보를 최대한 아픈 걸로 예 누적을 시켜놨어요. 와 지금도 무릎선 나오기 전이었는데 딥링크로 끊었습니다. 자 기까지 사용이 됐지만 제대로 요요타로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기를 터트렸지만 이득 본 게 너무 적어요. 예. 시간이 이제 15초 가량 남아 있는 와중에 점퍼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샤넬 백대시 한 키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결국 최종 진출까지 올라갔습니다. 샤넬 와 샤넬 아까 전에 졌던 것을 여기서 이렇게 되갚아주네요. 예 복수. 네 혹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그렇습니다. 승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음 라운드 진출 이제 최종 진출전까지 앞두고 있고요. 이러면 승자조 경기에서 이제 지는 선수와의 매치업이 또 완성이 되겠죠. 퓨마 선수와 도토링 선수의 매치를 네. 봐야겠죠. 이제 결승 진출 한 자리. 네. 자 여기서 누가 먼저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여기서 일단 먼저 결정이 되겠고요. 패배한 선수는 패자조에서 샤넬 선수와 경기를 한번 더 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도토링 대 퓨마 예. 이 두 명의 선수 경기도 힘들지만은 졌을 때는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기다가 패배를 해서 내려왔을 때가 심리적 압박감이 더 심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차라리 그냥 계속 패자조에 있는 선수보다 네. 승자조에서 한번 내려온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좀 압박감이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패자조에서 계속 예열이 되어 있는 선수랑 승자조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 느낌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졌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요. 다음에 패자조에서 잘해야겠다 그 생각보다는 아 승자조에서 왜 내가 못했는가 그 생각이 너무 이제 몰두하면은 다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토링 대 퓨마 오늘 거의 뭐 모든 경기를 이기고 올라온 두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폼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오늘 퓨마도 뭐 멀 선수도 거의 뭐 압도적으로 예 1라운드도 주지 않고 이겼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뭐 딜캐라던가 뭐 잡기와 중단의 심리 이런 게 오늘 다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왠지 폭발력도 굉장했었고요. 그렇죠. 퓨마 대 도토링의 대결. 근데 이 도토링 선수가 아까 전에 폴탄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알리사를 골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알리사인 것 같은데요? 네. 기가스는 안 합니다. 또 알리사인가요? 본선부터는 기가스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킹한테는 알리사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아 하지만 기가스 나. 오 기가스네요. 아 아직 픽이 안 됐군요. 약간 깜짝 픽인 것 같습니다. 아 협회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기가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환호와 함께 박수를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야 여기서 또 기가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5판 3선승제라서 경기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기가스가 사실 킹한테 막 엄청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리사보다는 그냥 자신의 주 캐릭터였던 기가스를 뭔가 믿어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또 3선생이기 때문에 또 약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렇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카운터? 예, 시작은 역시나 퓨마 스타트 좋게 끊었습니다. 아, 잠깐 피하고 원투 기가스. 아, 연장 들어갑니다. 자, 와, 풀었어요. 오, 한번 잡히고 아, 풀었습니다. 더. 하지만 자, 퓨마가 바로 다가오는. 오, 지금도 움직임이 날쌔요. 도토리 올려야 되지. 아, 펴방 마무리. 도토리 대단합니다. 저기서 골리아디즈를 진짜 적절하게 잘 걸었어요. 도토리기 하면 이 기가스 굉장히 날셉니다. 네. 뭔가 저 캐릭터가 더 강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파일럿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아, 카운터 노린 걸 알고 있죠. 거리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하단 데미지 누적시켜놓고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와, 하지만 퓨마 아랑곳하지 않고 카운터를 냅니다. 아, 예, 양접까지 추가적으로 데미지 누적시켜놓고 있는 퓨마. 와, 그리고 스타가다 킥을 드롭킥으로. 아, 김호우 심리 가는 건가요? 굉장히 과감하게 했거든요. 네, 과감했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결과는 나빴습니다. 네. 예. 아니 뭐 해볼만 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저 피해서는 한번 그냥 걸어보는 거죠. 그렇죠. 연잡. 자, 3타째에서 푸느냐 못 푸느냐 그 심리거든요. 그렇죠. 아, 풀었습니다. 예. 중단잡기 풀어주고요. 일단 잘 풀어주고 있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단 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도토링. 아, 기본잡기. 와우. 아래 킥. 자,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역으로. 아, 레지 와, 그래도 레지 드라이브를 예상하고 점프로 피해주는 모습. 예. 거리 벌려주면서 하단 마무리. 퓨마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퓨마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아, 연속잡기 잘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연잡 두 번째. 3타 심리입니다. 또 풀어요. 풀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찍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잘 푸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공중에서 잡기 한 번 더. 아, 예, 풀었고요. 바벨. 와, 샤이닝을 피하고 기어로 찍고 마무리죠. 그렇죠. 공중에서 제압 이후에 결국 2대1로 맞춰져 있습니다. 퓨마한테 도토링. 아, 너무 치열해요. 이게 확실하고요. 아, 백디시로 피하고 다운잡기. 연속기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습니다. 아, 도토리 선수 갈 길이 너무 멀죠. 한번 하다 흘려냈고요. 끝났죠. 예, 이러면 마무리가 됐죠. 퍼펙트. 1대5로 앞섭니다. 퓨마. 와, 오늘 퓨마가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네요. 마지막에도 사실 뭐 바벨 정도 한번 내줘도 될 법했는데 저거조차 흘리면은 도토링 선수 입장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가장 데미지를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게 바벨인데 모독으로 갔어요. 모독으로 갑니다. 자, 캐릭터 변화가 있어서 알리사를 가나 했었는데 모독으로 갑니다. 모독으로 갔고요. 오늘 아마 처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이제 오랜만에 꺼내는 건데 봐야겠습니다. 자, 기가스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했었는데요. 네네. 머덕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퓨마 선수가 몰아쳐서 그렇지 뭐 그렇게 막 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 두 선수의 2세트 경기 무한맵입니다. 아, 연속 잡기 또 들어갑니다. 잡기가 정말 잘 들어가네요 이번에. 자, 한번 이후에 상단으로 추격타. 아, 쿠키 확정이죠. 그렇죠. 킥을 올려놓고. 자, 초반부터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 데미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와, 이것도 지켜나요 퓨마? 아래킥 마무리 퍼펙트. 그러니까 잡기 타이밍 거는 것도 좋은데 일단 허쳤을 때 지켜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집중력이 진짜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특히나 좋은 모습이에요. 네.
아 지금도 진짜 뛰고 와 다 걸립니다 도토리. 예, 자 아프고 올린 이후에 어, 아 이지 거는 거죠 이거. 자 기다렸죠 도토리. 서로 카운트 나고요. 아 아래쪽으로 마운트 많이 빠져도 돼요. 자 마운트 풀어줍니다. 오 아 도토리. 하지만 아, 역시 리슬링 1대1입니다 어우 치열해요. 마운트 자세를 계속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와 과감하게 바디 스매시 들어갑니다. 네 카운터 다시 한번 더 들어갔고 양잡까지 추가적으로 딜 누적을 해주고 있는 퓨마의 양잡 모습. 들어가고요. 네 바로 받아치네요. 뭐든 양잡 맞으면 데미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죠. 와 데미지 오 아니 오호 자 이걸 일어나자마자 바로 공을 이어가면서 마무리는 자 발 먼저 치면 도망가다구요. 자 이런 더 봐야죠. 아 끝났어요. 더 봐야죠. 자 결국 토토링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1로 라운드 스코어를 앞섭니다. 와 지금 어차피 낙법 안 친다고 예상하고 과감하게 다운잡기 걸어준 게 너무 좋았네요. 와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역전시키네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하단 흘렸고요. 한 번 더 마운트에 들어갑니다. 예. 와 도토리 선수가 여기까지 많이 맞았어요. 저 거의 다 왔거든요. 끝났죠 이제. 아, 거의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예, 일단 풀어내긴 풀어냈는데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와 도토리 선수 제대로 마무리. 결국 1대 세트 스코어가 맞춰졌습니다. 머덕으로 통한 게 완전 적중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저렇게 역전을 당하게 되면 그게 다음 이제 라운드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완전 몰아붙여서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내는 경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원 맵으로 바꿉니다. 예, 맵이 바뀌었고요. 캐릭터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머덕도 사원 맵은 진짜 세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실력 싸움이죠. 그렇죠. 진짜 실력 싸움이고 서로에게 유리한 맵이 선택이 됐고요. 사원 맵의 선택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결과로 말해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로프 잡기? 오. 와, 저 또 풀어주네요. 아, 이거 큰데요. 자, 올리고 바닥 깨지죠. 오호. 와, 다 걸렸어요. 확정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야 1라운드를 굉장히 네. 계속해서 완전 사원 맵에 이득은 다 챙겼어요. 그렇죠. 자 하단 넘어뜨리고요. 네 마운트 풀어줍니다. 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퍼로 일어나자마자 자 바닥 깨졌고요. 이제 바닥은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운영 싸움이에요. 카운터! 자 바로 콤보 이어가죠. 레이즈 켜졌고요. 아직 모릅니다. 샤이닝! 풀었고요. 자 이러면 아 이거! 되나요? 아, 아. 오! 막혔고요. 디케! 아 이거 반격!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와! 와 이거 퓨마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나 아쉽겠습니다. 결국 라운드가 1대1로 맞춰져 있고요. 너무 큰 실수를 했고 퓨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 원사이드하게 도토리 선수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자 이거 완전히 기세가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도토링 거의 다 왔는데요. 와 그래도 벽적으로 일단 레이저 찍습니다. 예.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퓨마. 자 여러분 더 봐야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피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아. 바로 마무리. 자 라운드 스코어 역전입니다. 이러면 도토링
자, 망토 풀어줬고요. 자, 근데 카운터.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잊어야죠. 게다가 우판 3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더 길어요. 자이언트 풀어줘요. 예. 마운트 풀죠. 서로 공방이 연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데미지는 조금씩 큐마가 누적을 시켜놨습니다. 더 큰 뭔가 한 방을 준비하려면 리스크 있는 기술을 써야 되거든요. 네. 아, 자이언트 풀어줍니다. 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콤보 이어가고 있는 거 도토링. 아우, 한 번 더. 와, 오, 또! 자, 아. 이걸 거의 다 왔거든요. 셀텔레어. 오우, 흘렸어요. 하지만 아, 결국에 이러면서 도토링 2대1로 세트스코를 역전시켜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도토링 과감하게 하단 연속 두 번으로 진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거리가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자, 퓨마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만 지금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대로 가나요? 4맵을 그대로 가네요. 그대로 전판은 뭐 퓨마 선수가 4맵에서 이득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은 또 그럴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자, 이제 2대1 이번 세트 도토링이 세트를 딱 가면 그대로 결승 진출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카운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앞에만. 예. 와, 지금 앉았어요. 벽쪽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도토링. 아, 잡기 안 걸렸네요. 아, 벽광! 바닥 깨지죠. 그렇죠. 아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와, 엘보 훅 들어갑니다. 이제 1라운드 따냈습니다, 퓨마. 파이트. 바닥은 아직 두 개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예. 양자 풀어줍니다. 서로, 아, 양자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 바닥 깨고 스크류. 여기까지네. 와, 카운터! 아, 근데 한 번 더 카운터가 벽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자리 위치를 좀 횡해주면서 들어갔어요. 바닥 다 깼어요. 그렇죠. 한 번 더 깼고요. 두 번 연속 레드 쓰고. 예,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마무리까지 하나도 막아냈습니다. 아, 예, 자, 이러면 오호! 퓨마! 이번에는 낙법 쳤습니다. 퓨마 아슬아슬했습니다. 다 왔거든요. 마운트. 네, 이번 세트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퓨마. 와, 바디 스매시 들어가네요. 네. 근데 여기서 충분히 역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유리한 상황에서 퓨마가 졌었거든요. 그렇죠. 마운트 풀어냈고요. 자, 도토링. 아, 카운터. 아, 이거를 벽 콤보 넣었어야 됐거든요. 예. 연작 들어갑니다. 풀어줍니다. 오, 건졌어요. 자, 이러면 벽 보내고. 네, 벽까지 보냈고요. 와, 비싸게. 오, 퓨마 3대0. 결국 2대1로 세트 스코어를 맞춰냈습니다, 퓨마. 와, 진짜 지금 푸싱으로 공중에서 히트 됐는데 사실 저기서 이제 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정말 그 공중에서, 네, 공중에서 로아에로 건진 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자, 이거 바꾸나요? 고민하고 있죠. 이거 마지막 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머덕이 한 번 잘했다가 한 번은 완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좋을까요? 아, 알리사 안 하네요. 예, 기가스로 갑니다. 기가스. 네. 역시 믿을 것 최후에 꺼내는 카드 결국, 본인이 가장 잘하는. 그러면 결국 자신의 메인 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기가스 그 자체. 자, 회장님 다시 한 번 더 등판이고요. 여기서 이기면 결승, 지면 샤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겨서 결승으로 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승자조로 올라가는 게 최고죠. 그렇죠. 이게 패자조에서 올라가게 되면 리셋 파이널도 염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운명의
다섯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기가스를 다시 한 번 더 꺼냈습니다. 도토링. 아, 처음부터 훅사 카운터 나왔습니다. 벽광하고요. 답에 각을 안 주네요, 퓨마가. 예. 아, 락바텀까지. 오. 잡기 데미지 아프거든요. 잘 바꾸고. 그렇죠. 잘 바꿉니다. 예, 이러면 좀, 예. 어, 지금, 아, 살짝 늦었어요. 예, 양잡! 해야죠. 오, 잡지 못했고, 풀지 못했습니다. 자, 한 대면 마무리. 아, 도토리 손이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예, 잽으로 마무리. 예. 카드가 없습니다, 저때. 예, 초반부터 퓨마가 정말 잘 이끌어 갔습니다. 와, 흘렸어요. 이거 흘리면 어떡합니까? 기가스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추가로 양잡까지 밀어 붙였고요. 자이언트. 자, 와, 이거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예, 역시나 벽 쪽. 오, 하단. 자, 이거는 측면 벽광이에요. 그렇습니다. 골리안이. 오호, 세게 들어갔는데요. 자, 일단 자리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도 하단 쪽. 만들어내는 퓨바이버 스피드인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만들어내면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퓨마. 한 라운드만 이기면 결승이에요. 네.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상대는 도토링이에요. 벽입니다. 원투. 자, 왜 세게 막혔는데요. 와, 벽 계속 돌려요. 와, 마무리 역시 이대로 당해주질 않습니다. 콤보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지금. 2-1 라운드 스코어 맞춰져 있습니다. 연잡 이거는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죠. 아, 마지막 오른잡기로. 아, 세게 들어가는데요. 오, 서로 자, 풀었어요. 아, 카운터. 아, 카운터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퓨마의 턴. 결정적인 카운터인데요. 네. 자, 너무 아픕니다. 도토링. 드롭킥. 체력 많이 없는데 일단 막아냈고요. 와, 도토링 그래도 들어갑니다. 피가 예, 없는 상황인데. 자, 끝나지 않습니다. 잡기 풀어냈습니다. 피가 없어도 들어가요. 예. 원투. 자, 결국 하단 마무리. 결승 진출. 퓨마가 만들어냈습니다. 결승으로 갑니다. 와, 승자조에서 결국 가네요. 네. 퓨마가 결승으로 가네요. 야,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진짜 저 피가 없는 상황에서 도토링 선수가 과감하게 들어간 게 진짜 엄청난 압박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퓨마도 진짜 벌떡 일어난 거 보면 그만큼 긴장이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렇죠. 자, 옆에서 가위바위보를. 네. 도토링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자죠. 최종 진출전이죠, 이제. 그렇죠. 샤넬 대 도토링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BO5죠. 그렇죠. 네. 자, 이번 경기도 BO5고요. 그리고 승자조 매치죠. 저희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다 보니까 리셋 파이널이 있어요. 그렇죠. 예, 패자조에서 올라온 선수가 이기게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BO5로. 네. 예. 자, 이 룰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토링 선수가 승자조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앞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샤넬이어서. 네, 샤넬이죠. 두 선수 좀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가스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샤넬 선수는 예전부터 뭐 기가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이제 뭐 보여주기도 했었고 모독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도토리 선수가 그래도 뭐 자신의 캐릭터를 믿고 기가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캐릭터 변경을 해서 뭔가 의외성으로 한번 승부를 볼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도토링이라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는데 그럼요. 뭐 선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떤 걸 좀 처음으로 픽할지 그 부분도 좀 예, 매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건 자신이 그동안 가장 많이 해왔던 그냥 메인 캐릭터예요. 일단 맵은 염전 맵이 선택이 된 걸로 보였는데 이제 캐릭터는 그대로 자피나와 기가스네요. 자, 기가스를 초반부터 꺼내 들고 있는 도토링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뭐 알리사보다는 자피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무한 맵이에요. 네. 랜덤으로 고른데 무한맵이 어떻게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샤넬에게 공격을 예, 좀 되는 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아, 오르러퍼
자, 디온 이후에 콤보 아프죠. 세게 들어가고 있죠. 네, 굉장히 아픕니다. 와, 백티스 때문에 이 기가스의 기술이 닿지가 않아요. 도토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좀 벅차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대시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자피나의 공격 범위죠. 그렇죠. 아, 이거 보세요. 저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네, 백티시를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샤넬이 저기서 컷킥을 질렀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토리 선수 입장에서는 언제 공격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한 번 더. 와, 무빙 이후에 2타까지. 오, 역시 데미지는 기가스가 압도적이긴 한데. 예. 결국 무한맵 운영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체력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근데 또 시간은 아직도 저만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샤넬의 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내심이 높은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도토링도 여기서 말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갑니다. 뒤로. 하지만 하단으로 응수. 하지만 체력 상황 역전이고요. 하지만 움직임 속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자, 숙였는데요. 와, 네이지 악스. 숙이자마자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네, 죽진 않는데. 자, 시간 7초. 괜히 숙였다가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 괜히 없어졌다가. 네, 판단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와, 근데 자세 보자마자 바로. 네. 예, 빠르게 또 반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단 공격 피해주면서 조금씩 깎아 들어가고 있는 샤넬. 저 움직임을 잡아야 될 텐데요. 와, 이거 허치는 거 보세요. 거리 싸움에서 말리게 되면은 도토리 선수 플레이가 완전 흐트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체력 상황을 일단 샤넬이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고요. 벌써 시간이 없어요. 네, 저 하단 잘 막아내면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도토링인데요. 와, 결국 있는 팀은 도토링 선수가. 네. 자, 한 번 더 턴이 샤넬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아, 오. 자, 이번에 와, 이거. 자, 이거 거의 다 됐는데요. 하단은 샤넬 안 돼, 마무리. 샤넬 2대 1입니다. 과감하게 파이트. 하단 연속 세 번. 어우, 아슬아슬했어요. 자, 그래도 벌써 반피가 없습니다. 체력 많이 깎아놨습니다. 이제 10초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샤넬에게 좀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하지만 지금은 뼈 아프네요. 자, 슬라 잘 막아냈고요. 샤넬 선수가 이제 갉아먹는 거를 이제 도토리 선수가 의식하고 있어요. 예. 저 많이 갉아먹었어요. 그 어느새 그래도 꽤 따라왔습니다. 네. 와, 하지만 자, 이렇게 크게 한방한방 한방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지 드라이브. 네, 하단 쪽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잽. 잽으로 마무리 도토리. 이것도 2대2까지. 와, 카운터. 이게 출발이 좋은데요, 도토리. 하단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이 계속 들어갈 때가 샤넬 입장에서 편한데 저렇게 의식하고 있으면 좀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자, 역시 도토링도 거리 조절을 해주면서 조금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와, 양잡. 예, 통하지 않았고요. 와, 디케. 아, 이거는 너무 결정적인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콤보 이어지면서 체력 거의 다 빼놨습니다. 이제 원투만 맞아도 게임 끝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샤넬이 오히려 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양자 풀어줍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하단 쪽. 와, 그래도 또 샤넬. 예. 오, 마무리를 털고 잡아내면서 토토링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저기서 기화를 뜨는 선택도 진짜 엄청 과감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숨 막히네요. 네. 자, 풀라운드에 가면서 결국 토토릭이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세트스코어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한 번 더 가죠. 네, 리벤치가 안네요. 그대로 무한맵입니다.
아 지금 이제는 하단을 의식한 걸 눈치채고 샤넬이 이제 중단으로. 하지만 자피나의 하단 기술은 타이밍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해도 사실 맞기 어렵거든요. 아 바벨 카운터. 계속 하단 쪽으로 주고 있는 샤넬인데 결국에 체력은 따라왔습니다. 도토리 분명 공격하는 모습은 샤넬이 훨씬 많았는데 금방 따라가요. 금방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레이지 사용이 됐고요. 막아내고 아 바벨 한방 한방이 역시 도토링이 강합니다. 1대0으로 라운드 스코어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단과 중단을 같이 막겠다는 건가요? 오버트 막혔어요. 자 계속 갈갑니다. 하지만 야 또 콤보. 예. 와 너무 아픈데요. 벌써 다 따라갔어요. 벌써 보세요. 역전이에요. 샤넬이 다시 한 번 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리 조절을 계속해서. 아 도토리 선수가 더욱 가드에 신경을 쓰니까 예. 샤넬 입장에서 풀어나가기가 힘드네요. 아 이게 오우 여기서 끝내네요. 샤넬 라운드 3 파이트. 하단 그래도 샤넬은 꾸준하게 하단으로 계속 공략을 합니다. 계속해서 긁어 들어가면서 자 절반 이상까지 빼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샤넬. 자 콤보 이어지죠. 저스트까지 확 성공하면서 네 도토리 선수 이제 피가 거의 없어요. 예, 다 빼놨습니다. 아 드디어 기를 모으고. 아 그냥 누워있는데요. 아 닿지가 않네요. 바닷물 뿌리기. 자 이대로 2대1로 일단 라운드 스코어 앞서고 있는 샤넬입니다. 자 흘려야 되는 거 좋았는데요. 아 그래도 진짜 샤넬은 꿋꿋하게 하단으로 계속 상대를 공략하고 있는 모습. 자 계속 이번에도 긁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건 저 하단이 한 번도 막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모두 히트했어요. 어 잽으로 이제 끊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잽도 부담감이 올 수 있거든요. 오 도토리에서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 하지만 자 여기서 일어났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자 2회 하단으로 아, 마무리 샤넬. 그래도 하단 1대1이네요. 그죠 하단 맵 바꾸겠죠. 그렇죠 네. 바로 바꾸겠죠. 네, 무조건 바꾸겠죠. 자 1대1 세트 스코어가 맞춰져 있고요. 굳이 랜덤을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아 미시마 빌딩 맵으로 갑니다. 자 1대1로 맞춰져 있습니다. 5판 3선승제입니다 이번 경기도. 미시마 빌딩 맵이면 뭐 워낙 이제 좁은 맵이기 때문에 서로 띄우면 무조건 벽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샤넬의 지속적인 하단 공격이 계속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도토리 선수는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이제 막아줘야 샤넬도 뭔가 이제 방법을 바꿀 텐데 하단을 계속 히트시키고 있으니까 데미지 뽑아내기가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맵 변경이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움직임의 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와 거리가 진짜 이렇게 너무 잘합니다. 골리앗이지 걸려야 되죠. 그렇죠 벽적으로 밀어. 와 반격기로. 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샤넬. 카운터. 네. 와 콤보 다음에 저스트 드라마 끝났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샤넬. 라운드 먼저 앞서갑니다. 파이트. 와 카운터. 자 여기서 뛰어냈어요. 아 그렇지. 오 한 번 더 콤보 들어가면서 체력 굉장히 많이 빼놨습니다 샤넬. 주도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통하지 않았고요. 또 시작이에요. 예.
어느새 체력은 다 따라왔습니다. 도토링. 자, 아, 레이디 드라이브 막을 안 주네요. 예, 하단으로 마무리 2대0. 자, 샤넬. 자, 초반에 반격을 끌어내면서 양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단 연속해서. 자, 이번엔 막혔고요. 처음 막았습니다 지금. 네. 아, 또. 아, 괴로워요. 진짜 괴롭습니다. 자, 급했다 그대로 결국 샤넬이 세트 스코어를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2대1로 앞서고 있는데요. What did I just do? 저 하단을 막지 않으면 도토링 선수는 계속 힘들겠는데요. 예. Yeah. 진짜 멘탈 이 정도면 좀 흔들릴만 하거든요. 이제 2대1이라서 네. 자, 한 번 더 세트 패배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서 아웃입니다. 탈락입니다. 캐릭 변경 없이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역시나 최후까지 기가스를 선택을 해주고 있는 도토링.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2대2가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앞서 승자조 최종 진실전에서는 풀세트까지 갔었거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도토리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 누가 봐도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힘든데 캐릭터 변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의 주 캐릭터로 밀어붙이는 모습. 대진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이번에도 콤보는 샤넬이 먼저 이어가고 있습니다. 벽쪽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2타 상대는 칼같이 앉아줍니다. 예. 그리고 자, 서로 교환. 아, 두 번 연속 들어가고요. 세게 들어가 하단 쪽으로. 자, 이제 와, 끝났네요. 과감하게 하단. 하단 쪽에 유효타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넬 파워 크래쉬. 오른오퍼 그냥 지르네요. 자, 앞으로 올려놓고 자, 이번엔 벽쪽까지 콤보 이어갔습니다만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재킷 좋습니다. 이번에 도토링이 이거는 너무 아쉽겠는데요. 하단. 아, 계속 또 하단 시작입니다. 아, 또 자, 막아내고 원투. 자, 이제 어느정도 파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다 긁어주면서. 오, 이거 뭐죠? 흥 수박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레이즈 드라이브. 예. Yeah. 와, 와, 이걸 또 맞춰주네요. 도토리 대단합니다. 점프하는 것도 충분히 기다려주고 레이즈 드라이브 쓰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1대1로 라운드 스코어 맞춰놨습니다. 도토링. 아, 역시나 하단 쪽으로 계속해서 유효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하다 막아야 되거든요. 예. 진짜. 근데 하단 타이밍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모두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도토를 정말 열받게 되네요. 진짜 너무 괴로워 보이네요. 이제 진짜 와, 속으로 이제 네,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다시 받아 긁어주면서 우위를 점에 나가고 있는 샤넬. 와, 기와 여섯 두 번. 좋아요. 자, 체력 상황은 역전이 됐고 세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울링으로 상대 실수만 유도하면 되죠. 그렇죠. 아, 이번에도 하단으로. 또 하단. 자, 이번에 반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도토링. 자, 여기서 치면 그대로. 아, 예. 오르퍼 5라운드까지 가네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여전히 매치 포인트입니다, 샤넬. 자, 하단부터 세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도토링 너무 아프네요. 힘든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예, 딜이. 예, 이건 진짜 갉아먹기만 해도 게임 끝나거든요.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하울링으로 받아내고 기와. 예, 너무 잘 받아냈어요. 다 따라왔습니다. 도토링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예. 와, 이거. 와, 대단합니다. 도토링. 와, 이걸 마무리는. 아, 진짜 도토링 선수 대단합니다. 와. 그러니까 레이지 상태가 되면 샤넬 선수가 레이지 드라이브를 의식하고 백점프
백덤블링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 알고 예. 네이자치를 예상하고 있었네요. 딜이 살짝 부족했었는데 마운트로 마무리까지 예. 와 대단합니다. 와 차날이 거의 다 왔었는데 이러면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2대2까지 왔어요. 자 무한맵에서의 싸움 다시 시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무한맵으로 돌아왔고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제는 샤넬 선수도 레이지에서 레이지 드라이브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갈가먹기 시작입니다. 아 역탱이적으로. 와 그래도 하단 연속으로 계속. 예. 아. 와 샤넬 그냥 도토리 선수가 하단을 그냥 찍었어요. 예. 네, 그냥 꿋꿋하게 앉아있었는데 와 데미지가 너무 세네요. 그러네요. 자 1라운드 앞서고 있는 샤넬의 모습이고요. 앉자마자 네. 아 괴롭습니다 도토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무한맵 지금 샤넬은 무한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2타까지 이러면 하단 마무리 벌써 왔는데요. 벌써 매치 포인트입니다. 바벨 또 가요. 바벨 와 카운터 좋은데요. 절반 이상으로 깎아놨습니다. 도토리 자 도토리도 하단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은 도토링도 있어요. 과감하게 걸어주는 샤넬.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죠. 따라가기만 많이 남았습니다. 아 하울링 걸리지가 않는데요. 하울링 예 하단으로 계속해서 시간은 25초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샤넬의 입장에서는 와 2타 1카운터 이걸 만들어 내고 있는 도토링. 도토링 선수가 1타만 했으면 오르막폼 맞고 게임 끝났어요. 하지만 예. 2타까지 질러줬기 때문에 자 지금 채팅창에서 17번 썼다고 네 제보를 예,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따라가네요. 도토리 선수가 진짜 하단을 저렇게 내주면서도 이기는 게 신기합니다. 자 이제 슬슬 압박감은 두 선수 모두에게 있습니다. 괴로워요. 예. 아 티켓 못했어요. 자 아래쪽 막아내면서 샤넬의 하단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도토리. 네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아 하단. 이거 하단 또 하단 이후에 계속해서 깎아내려갔습니다. 결국에 결승 진출 샤넬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독하네요. 진짜 뭐 독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진짜 집요하게 하다는 긁었거든요. 네, 지독하네요. 네 진짜 예, 이게 사실 도트링 선수 입장에선 샤넬 선수가 아 정말 게임 더럽게 한다 네. 이렇게 네, 뭐 샤넬이 말할 형, 수도 있어요. 샤넬이 형이라서 다행입니다. 아 근데 이게 게임 더럽게 한다는 네.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포상 아닙니까? 그만큼 뭐, 잘한다는 거죠. 극찬으로 이제 뭐 통하고 그렇죠. 있죠. 이제 네. 이 프로게이머들의 이 업계에서는 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은 이제 락스 대전인가요? 아 락스 드래곤즈 대전이네요. 네네 예. 승자조의 퓨마 그리고 패자조에 있는 샤넬. 자 이렇게 두 선수 간의 매첩이 완성이 됐고요. 퓨마 대 샤넬의 결승전. 이러면은 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예. 뭐 평소에 이제 샤넬 선수가 퓨마 선수를 많이 이겨 왔었습니다만. 아니 확실히 좀 여유는 샤넬 선수가 좀 있네요. 그렇죠. 뭔가 자신감 있어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오라고. 네네. 워낙 이제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퓨마가 뭔가 이제 밑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 빨리 올라오라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려면 네. 4시간 걸려. 빨리 가야 돼. 아니 그걸 아, 그걸 왜 본인이 얘기합니까? 4시간은 아 그래요? 네. 저 이런 말씀은 중계 중에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약간 TMI라고 하나요? 예. 네. 자리 남으면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표를 아직 안 끊었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일단 찬열 선수가 드래곤즈컵 1회 우승자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은 뭐 디펜딩 챔피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2회째 우승인 거죠. 퓨마 선수는 이제 개인전 첫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퓨마가 사실 결승전 올라오는 게 저는 개인전에서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또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샤넬이라는 또 선수를 이기고 또 우승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근데 네. 뭐 굉장히 관록이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런 선수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이겨낸다면 자, 정말 첫 개인전 우승. 뭐 누구를 이기고 이제 우승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결국에 일단 우승을 했다는 거. 예. 그 타이틀이 가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승 타이틀이 또 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뭐 경기들이 사실 또 다 힘든 매치들이 많았었고요. 예. 예. 여기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일단은 샤넬 선수는 좀 예, 오늘 경기에서는 처음 좀 선보이는 예, 좀 캐릭터를 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줄리아를 선택했네요. 네. 매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사실 줄리아를 거의 안 했었는데 이걸 결승전에 꺼냈다는 것은 퓨마한테는 뭐 알리사라든가 자피나보다는 줄리아가 훨씬 더 승률이 잘 나온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네. 충분히 근거 있는 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락스 드래곤즈 내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과연 디펜딩 챔피언이냐 개인전 첫 우승이냐 그렇죠. 만나보겠습니다. 여전히 5판 3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샤넬을 이기면 한 번 더 경기는 있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샤넬이 먼저 자, 샤넬 선수는 우승하기 위해서 6판을 이겨야 되죠. 그렇죠. 아, 메데스 들어갑니다. 워낙 빠른 잡기이기 때문에 반응하기 힘들고요. 전질보 자이언트 풀어줍니다. 자, 바로 풀어줬고 자, 숨보 다음에 중단 전질보 추가타워 초반부터 샤넬이 밀어붙이면서 거의 다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퓨마 피가 별로 없지만 네 자이언트라도 들어가면은 역전각이 있어요. 하지만 유효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에 샤넬이 1라운드를 먼저 챙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2타 하단이죠. 드롭킥. 와, 건졌습니다. 앞접, 예, 양접까지 추가로 이어갔습니다. 체력 많이 빼놨는데요. 자, 벽쪽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퓨마. 자이언트 끝났어요. 예. 벽으로 바로 던지죠. 네, 끝났네요 이건. KO. 오호, 아픈데요. Round 3. Fight. 자, 1대1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퓨마도 지금 전혀 밀리지 않아요. 서로 지금 비슷한 가운데 어느 선수가 잘 긁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예. 아, 메데스 풀었고요. 아, 당장 거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자, 뛰었습니다. 퓨마 양쪽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왔고요. 네. 오호. 와, 당기가 원투로 여기서 무설트.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와, 버슬버스터 양잡. 와, 이걸 또 이렇게 잡기로 마무리. 네. 양수답게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 라운드 스코어 역전입니다. 퓨마. 와, 지금도 퍼친 건 DK 너무 좋은데요. 벽이죠. 밀어붙였고요. 와, 발맞추면서 데미지 누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넬 스가 순아래쪽. 와, 지금도 후소 총태 과감하게 잘 걸어줬습니다. 네, 역시 쉽게 당해주진 않아요. 자, 서로 지금 갈다 먹다가 와, 전질보. 그래도 아, 시장에서 버퍼 이후에 자, 일단 체력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퓨마 많이 들어갔습니다. 데미지 일어나면서 일단 한번 막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풀었고요. 파워크래시. 네, 한 번 더. 오호.
메디엑스 다 풀어줍니다. 네, 서로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흘려댔습니다. 천을 하지만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단으로 마무리. 퓨마 1세트를 먼저 앞서게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가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퓨마가 그렇죠. 와, 구석에 저렇게 몰려있으면 사실 가드가 좀 흔들릴 법도 하거든요. 와, 근데 하단 중단 이즈를 너무 잘 막네요. 바로 캐릭 변경으로 갑니다. 알리사로. 네, 알리사로 갑니다. 돌려줬고요. 네. 알리사로 가네요. 자, 퓨마 집중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지금 개인전 첫 우승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렇습니다.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한 줄 또 기록을 해도 알죠. 그렇죠. 게다가 그 상대가 사내기였다면 네. 더욱더 값진 우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갉아먹으면서 와 카운터. 아 머스버스터. 오우야 세게 들어갔어요. 결국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자, 초반부터 야 퓨마 너무 좋은데요? 와 시작이 너무 좋아요. 다운 작가까지. 자 데미지 굉장히 세게 들어갔고요. 와 연속 잡기. 자 두 번째 데미지 다 뽑아냈는데요. 아 너무 아픈데요. 아 다이나믹 레인지. 지금 뒤쪽에서 결국 원투로 마무리. 퓨마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샤넬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기포 통하지 않았고요. 와 이거 오, 하나 흘렸습니다. 차이닝. 아 구속적으로 예 밀어붙이면서 와 이거 완전 와 퓨마 너무 잘하는데 오늘. 예. 와 2대0이에요. 2대0입니다 퓨마 샤넬을 상대로. 예. 아 긴장 많이 된 것 같아요. 심호흡하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다 왔거든요. 네. 다 왔어요. 1승만 하면은 퓨마가 개인전 첫 우승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온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샤넬. 네. 이대로 물러설 샤넬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퓨마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경기력이 너무 좋고 뭐 짜잘한 하단까지도 다 흘려주니까 진짜 선택지가 거의 안 보이네요. 오늘 진짜 하단 방어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자 이번에도 퓨마의 턴. 아 머스버스터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단 무한맵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죠. 예. 일단 호밍기로 아 컷킥을 건집니다. 자 이번에 거리 조절을 좀 해주면서 샤넬 선수가 각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아 이렇게 헛치면은 위험하죠. 네 잘 받아쳤습니다. 샤넬한테 위험합니다. 니어너클 아, 쉽게 당해주질 않아요. 거리를 재다가도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알리사거든요. 예. 아 여기서 좀 세게 맞았습니다. 오 그러면 오 역전 가기. 야 8초 7초 자 시간은 레이지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데요 결국 더블 KO. 와우 퓨마 대단합니다. 야 미쳤는데요 진짜. 차이닝 풀어줍니다. 자, 그대로 지나있는데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네. 더블 KO. 진짜 오늘은 퓨마한테 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치 상황에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네요. 와, 이거를 또 하지만 빠르게 샤넬이 이렇게 합니다. 자 체력 상황은 자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피마의 모습인데요. 아 이게 갈가 먹어야 되는데 네. 갈가 먹기가 쉽지 않은 피마가 오늘 뭐 방어도 좋고 이래서 오늘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네.
시간은 벌써 15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역전했거든요. 맞아요. 네. 야, 10초 남았고요. 아, 이건 저 거리 벌려주고 오! 있는 모습인데 이거! 우와! 퓨마! 끝났는데요? 퓨마 진짜 다 왔습니다. 야, 진짜 퓨마 1라운드! 1라운드면 우승이에요! 자, 1라운드면 우승입니다, 퓨마! 자, 일단 풀어줬고요. 과연 1라운드 만에 드래곤즈컵 우승자가 가려질지 아니면 2대2가 될지. 자, 역시나 쉽게 당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체력 절반까지 깎아놓고 있는 샤넬. 커킥! 예, 막았고요. 일단 거리 벌리고 있습니다. 아, 2대2입니다. 좁히면 맞아. 역시 2대2. 이대로 쉽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2대2. 기폼. 자, 연속 잡기. 예. 자, 한번. 3타에서 못 풀면 위험해집니다. 아, 풀었습니다. 아, 오버로 넣고 위험하죠. 자, 하지만 예, 서로 위치 바뀌었습니다. 킥슬라? 예. 와, 자, 이외 카운터. 자, 퓨마 콤보 이어가고 있고요. 양자까지 이어집니다. 자, 끝까지 방심은 안 되죠. 샤넬 밀어붙이는데. 예. 자, 시간은 20초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예.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참 아래쪽으로 레이지. 와! 이거 마무리! 처음에서 펼쳐진 드래곤즈컵 드디어 개인전 첫 우승 락스 드래곤즈 퓨마가 챙겨갔습니다. 와, 퓨마가 샤넬을 3대0으로 잡으면서 드래곤즈컵에서 우승을 획득합니다. 개인전 첫 우승입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솔직히 퓨마가 너무 잘했어요. 네, 진짜 방금 전에 마지막에도 푸싱 카운터가 진짜 그림같이 들어왔거든요. 와, 자, 전북 정금에서 펼쳐진 드래곤즈컵 철구 토너먼트 결국 우승은 퓨마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마지막까지 그 극한에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해내네요.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네, 진짜 어려운 경기였는데 와, 퓨마가 무한맵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진짜 시간이 10초 남아도 침착하게 저렇게 대응하는 모습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샤넬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춥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뭐라고 뭐 따뜻했으면 말... 이겼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웬, 아, 갑자기 웬 괴한이 아님을 네. 중계석에 그렇습니다. 예, 하셔가지고 자, 일단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퓨마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봐요. 대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근데 샤넬이랑 붙었을 때도 사실 그 전까지 샤넬이 퓨마를 거의 이겨왔었거든요. 근데 첫 라운드 딱 하는 순간에 퓨마의 경기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뭔가 2대0이 됐을 때 이거 진짜 퓨마가 뭔가 한번 사고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와, 3대0으로 잡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자, 개인적으로 퓨마 선수의 그 개인 커리어로도 첫 번째 우승이고요. 개인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승이고 네. 아, 오늘 정말 뜻깊겠네요. 게다가 하필 결승전 상대가 샤넬이었고 또 네. 승자조에서도 도토리형 선수를 상대로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위기가 많았었죠. 정말 어렵게 올라왔는데 네. 그 관록 있는 선수들을 모두 꺾어내고 결국 개인전 첫 우승 타이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정말 잊지 못할 날이겠어요. 퓨마 선수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요. 네. 네, 퓨마, 대단했고요. 네, 퓨마 선수가 또 이렇게 또 야외 무대에서 또 이렇게 또 멋진 경기력으로 또 드래곤즈컵을 우승했던 게 또 본인에게도 또 좋은 경험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길었었던 예, 전북 저급에서 펼쳐졌었던 드래곤즈컵 철권 토너먼트 결국 예, 퓨마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 시상식은 이제 방송 종료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뭐 네. 기념 촬영까지 남아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해설을 해보는 것도 이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와주셔서 관람해주시고 또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시청해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오늘 전북 정읍에서 펼쳐진 드래곤즈컵 철거 토너먼트 우승은 락스 드래곤즈의 퓨마 선수가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최강원, 도움 말씀에는 무릎 배재민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 대한민국 최고 감동 힐링 도시 정읍으로.